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종목이 송원산업이 첫 번째 종목인데 맞아요. 제가 오늘 송원산업을 가져왔습니다. 폴리머 안정제 화학제품 제조회사고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세계 수요 점유율 2위 회사입니다. 그러니까 작년에 약간 그 업황이 코로나 때문에 멈춘 바람에 조금 주가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긴 한데 이 종목은 뭐가 중요하냐. 매년 4월이 판매량이 최고치를 다다릅니다.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2분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실적 배분이 아마 인식되는 게 7월 중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. 중요한 거는 성수기 효과가 2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래서 주가가 3월 지나면서부터 강세를 느낀 건데 지금 위치로 잠깐 보시게 되면 큰 흐름이 박스권을 치고 있지만 하단이 높아지는 형태의 흐름입니다. 잠깐 멀게 보시면 주가가 여러분께서는 진입 가격만 보시지 흐름을 안 보시는데 하단으로 잠깐 보시게 되면은 사선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주가 흐름은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. 근데 단 외국인 기관이나 그런 부분이 좀 푸시가 많이 들어오면 좋긴 한데 종목이 아직은 그렇게 뭐 매도했다 매수했다 반복적인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아직 수급이 그렇게 양호하지는 않고요. 현재 가격대에서 2만 원 초반까지는 저는 여러분께서 매수 관심권으로 보시고요. 1차 목표가를 마지막 방송이다 보니까 2만 3천 원으로 잡았습니다. 2만 3천 원부터 밀렸기 때문에 2만 3천 원으로 잡았고요. 흐름이 만약에 이 구간에서 2만 1천 원대가 안착되면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참고하시고요. 하단에 18,500원이 이탈하게 되면은 종목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무너질 수 있어서 사이클로 보게 되면은 지금 2만 5천 원까지도 상승을 가능한데 업황 개선과 실적 개선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수요도 또 하나 플러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조금 지금 여유 있게 보실 분들은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